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기, 글쓰기, 좋아하기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프 API 문서에서 보면 여기 검색하시면 중간쯤에 퍼블리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쓰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은 글쓰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프로필 아이디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아이디 부분이 사람이나 오브젝트라고 했는데 글 쓰는 건 이제 사람한테 쓰는 거니까요. 프로필 아이디 보통 자기 담벼락에 쓸때 이제 미가 되겠죠. 미의 피드라고 쓰시면 자기 담벼락에 글쓰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규먼트로 쓸수 있는 게 메시지 글이죠. 그다음에 픽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링크를 공유할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설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작성하실 수 있고요. 글 쓰는 방법은 라이브러리에서 글 쓰는 방법은 트위터랑 똑같습니다. 주소랑 아규먼트만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아까 쓰던 샘플을 계속 쓰도록 할게요. 일단 싹 지우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네, 지금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까지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포스트로 바로 써버리죠. 네. 글을 쓸 때는 파라미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파라미터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파라미터 하나에서 글 쓰는 메시지를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의 피드가 주소로 된다고 했으니까 미의 피드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파라미터를 포함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결과를 알려면 네, 저 스테이터스를 받아보면 결과를 알수 있겠죠. 실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간단하게 오브젝트 아이디만 나왔죠. 이것이 지금 내가 금방 글을 쓴 것의 오브젝트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후 처리를 할때 저걸 쓰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DB에 저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뭐, 볼까요? 잘 됐는지? 네. 페이스북보다는 조금 불친절하죠. 페이스북은 내용을 다 보내주는데. 트위터보다? 아, 트위터보다요? 네. 네, 잘 금방, 됐네요. 네, 테스트입니다라고 올라온 것을 지금 볼수 있죠. 그래서 좀, 네, 다르게, 뭐, 링크를 예를 들어 공유한다라고 하면, 이 파라미터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링크라는 걸로, 여기 보시면, 링크라는 아규먼트가 있는데요. 네, 링크를 주면, 뭐, 링크에 오픈소셜을 한번 넣어보죠. 오픈소셜이 아니라 오픈튜토리얼이요. 쓰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넣으면 오픈튜토리얼을 공유하는 게 되겠죠. 실제로 해보면요. 아까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나왔고요. 숫자는 바뀌었지만 지금 다시 제 담벼락을 보면 예, 생활코딩이 잘 됐군요. 공유가 되었죠. 근데 실제로 그 페이스북에서 글을 쓸때 네. 링크를 하면 캡처 같은 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생기나요? API를 이용하는 API를 이용해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아, 그 그래요? 부분을 어떻게 예쁘게 할수 있느냐는 나중에 이 수업에서, 네, 소셜 플러그인 할 때, 네, 그 데이터를, 메타 데이터를 어떻게 예쁘게 줄수 있느냐에 대한 알겠습니다.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업도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예뻐요도 한번 해볼까요? 예, 예뻐요를 하려면, 이 보면은, 예뻐요는 뭐죠? 아, 좋아요. 아, 네, 좋아요, 네. 아, 예뻐요는 저희, 예, 팬러브미가 예뻐요죠. 아, 죄송합니다. 재밌네요, 예뻐요. 네, 저희 팬러브미에서는 라이크 기능이 예뻐요라서, 예뻐요군요. 아무래도 동물 사이트다 보니까. 네, 좋아요. 라이크를 할 때는 여기 주소가 있죠.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like라고 붙이면 이제 like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규먼트는 없겠죠. 그냥 좋은 건 좋을 뿐이니까요. 오브젝트 아이디 금방 받은 오브젝트 아이디 그대로 쓸까요? 그러면 글을 작성하고, 아, 네. 이걸 필요 쓰면 아이디 그렇게 되는군요. 있으니까요. 네, 이게 지금 아까 그 오브젝트 아이디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소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디 뒤에 lik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 금방 받아온 아이디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뒤로 이렇게 되죠. 근데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좋아요를 해보겠습니다. 예. 겟 방식으로 하는군요. 겟으로 해도 되겠군요, 저거는. 그거는 얘네들이 정해놓은 룰이 있을 텐데요. 아, 얘도 있어요? 예, 예. 일단은 그런 설명이 없으면 그냥 포스트로 하면 되나요? 아, 포스트로 돼 있네요. 아, 예, 다 포스트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네, 이슈하는 것들. 포스트로 해봤자 데이터는 전송이 안 될 테니까 동일한 효과겠네요. 네, 그렇죠.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1이라고 성공이겠죠? 네, 그냥 1이라고만 간단히 나왔는데요. 네. 다시 월을 보면 네, 바로 밑에 떴네요. 네. 빠르군요, 페이스북. 네. 네. 떴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기들을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요. 재밌네요. 네, 뭐 이벤트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예. 이 중에서 네. 뭐 좀 색다른 것들 어렵거나 뭐 해야 될 만한 게 있나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보시면 다 주소 자체가 설명이 다 되는 부분이라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이걸로 페이스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